0774님의 사연 볼게요. 아난티, 앞서 오프닝에서 함께 살펴봤던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8,500원이 매수가고요. 30% 적으셨네요. 대응 전략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셨는데 자 최근에는 그래도 좀 슬금슬금 올라오는 것 같은 기운이 있어서 기대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약 1,000원 정도 남아있고요. 갈 수 있을까요? 본전까지? 조금 전에 앵커님이 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좋다고요. 네. 지금 아난티 리조트가요. 사실상 이 SNS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보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꼭 가고 싶은 정말 꿈의 호캉스를 보낼 수 있는 리조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지금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에크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올해 매출 1조 클럽 달성하고 영업이익은 당연히 사상 최대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인해가지고 오늘 외국인은 매도하는데 외국계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 상승하고 있고 거래량이 터진 자리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 양 매도가 나오는데도 밀리지 않는다는 뜻은 사실상 오늘 만약에 이 상태로 끝난 다음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이 지금 보내주신 단가는 8,500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1분기 안에는 8,500원 달성하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밸류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PBR 지금 현재 12배거든요. 지금 호캉스 쪽에 이 중국에 있는 지금 레저 쪽에는 밸류 한 20배까지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8,000억이라 그러면 8,000원이 아니라 한 9,500원까지도 목표가를 둔다면 올해 상반기는 혹시 탈출이 아니라 익절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 포지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0774님, 좀 기분 좋게 오늘 종목 상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수익 낼 수 있다. 9,000원 선 일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